화재로 23명이 숨진 1차 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 회사 관계자가 구속 심사를 앞둔 오늘 오전 화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관계자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 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받던 인물입니다. 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은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